피자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피자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초기 피자. 고대 로마 시대부터 납작한 빵에 다양한 토핑을 올려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나폴리에서는 토마토, 치즈, 허브 등을 올린 납작한 빵을 길거리 음식으로 팔았습니다. 이러한 빵은 피피처라고 불렸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피자의 발전.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왕 움베르토 1세와 그의 왕비 마르게리타는 나폴리를 방문했습니다. 왕비 마르게리타는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을 얹은 피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피자는 피자 마르게리타 피처 MARGHERITA라고 명명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대 피자. 오늘날 피자는 다양한 토핑과 조리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음식입니다. 이탈리아 피자 외에도 미국식 피자, 시카고식 피자 등 다양한 종류의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는 패스트푸드로도 인기가 있으며 피자 전문점도 많습니다. 피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세계 최대 피자는 2012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으며 직경 40m, 무게 23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30억 개의 피자가 판매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의 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